리딩 파워 완성 유닛 1 3번 들어가자. 당근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핵심이 되는 내용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쳐놨고, 그 다음에 어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두색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다. 이 연두색은 조금 어법에 신경을 쓰면서 너희들이 이제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핵심 내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핑크색이니까 여기에 또 전반적으로 집중을 하고, 자, 이걸 벌써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이 글이 뭐에 관한 글인지 알 수 있어. Arts Therapy, 미술치료지. 미술치료는 개인들에게 제공합니다. Provide A with B, 자,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야. 그래놓고 기회 밑에 to 부정사 형용사 적용법 설명한다. 어떤 기회냐면 Focus on their strengths, 그들의 강점에 집중할 기회를. 그러니까 창의적인 방식으로, 여기서 매너는 방식이란 뜻으로 쓰였다. 창의적 방식으로 그들의 강점에 집중할 그런 기회를 이 미술치료가 제공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미술작품 안에서. 자, 일반 개인들이 이런 미술작품을 만들면서 자신의 환경을 만들고 자신의 세계를 만든다고 했어. 그리고 the artist, 그 화가는, 그 미술을 그리는 사람은 is the master, 주인입니다. 그의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렇겠지. 자기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often ing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이야. 자, 해석은 우리가 이제 while 절이 압축이 된 거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되겠지. while 주어 동사가 생략된 거니까. 그래서 종종 그들 자신의 themes, 주제, 색깔, 형태, 재료,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신만의 이런 주제라든지 형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그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the art therapist, 그 미술 치료사는 장려합니다. encourage,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다. 뭘 장려하느냐? 목적, 목적 보여지? individuals, 그 개인들이 not to judge themselves, 그들 자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병렬이야. 어디 병렬이냐면 not to, 그 다음에 to야. 그러니까 그리고 to let, 허락할 것을 장려합니다. 뭘? 그들의 작품이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그들 작품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장려한다는 거. 그리고 개인들이 뭐 하라고? 그 예술 작품을 만들면서 자신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아, 이거는 뭐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라, 이 얘기겠지. 그래서 어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 목적어 목적 보호에서 encourage는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to 부정사가 왔는데, 첫 번째 이 to 부정사에서는 이거 to 부정사의 부정이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신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장려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기대명사 쓰였는데 이게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 to judge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individual, 그 개인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이제 주어로 보라고, 주어로. 오형식에서의 이 목적어는 목적보호의 주어로 생각해. 그래서 그 개인들이 자신들을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개인하고 그들하고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제기대명사 쓰는 거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요거 병렬 조심해야 돼. 어디 병렬이라고? 이렇게 not to judge, to let, 이렇게 병렬이라고. 그러니까 그 치료사는 장려합니다. 개인들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치료사는 장려합니다. 개인들이 to let, 허락하도록. 그들의 작품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알겠지? 자, 계속 간다. 참가자들은 배웁니다. 대디아를. 대승 명사절이야. 끝까지 갈 거야. Self-expression, 그 자기 표현이 becomes the most important aspect,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어떤 창조적인 작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표현하는 게 그 창작 작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미술은 doesn't have to be perfect,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 얘기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세미콜론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해석할 때 그냥 end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리고 그 각 사람의 디자인은 are unique, 독특합니다. 그치? 자신만의 그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개념. 자, 그 개념은 앞에서 얘기한 그 개념을 한 번 더 요약을 하겠지. 어떤 개념이냐? That we are allowed, 우리가 허락된다는 개념이야. 뭐하도록? 실험하고 그리고 실수하는 게. 그리고 실험하고 실수하도록 허락되어진다라는 그 개념, 그 개념이 is crucial, 중요합니다. 뭐에 있어서? Self-esteem,
어떤 자존감의 발달에 있어서, 자존감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대. 어떤 개념이? 우리가 실수 좀 해도 된다는 그 개념.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개념들을 실험하고 그리고 실수했을 때 괜찮다는 그러한 개념이 자존감 발달에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법이고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콤마 해가지고 이 관계대명사 대수 못 온다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법 1, 2, 3, 4, 5 해놓고 여기다가 대수를 딱 밑줄 긋고 틀린 거 찾아라 하면 애들이 상당히 속을 수 있어, 이거. 여기서. 그런데 관계대명사 대시되면 뒤가 어떻게 돼야 되니? 뒤에가 완벽해야 되니? 아니지. 불완전해야 돼. 그런데 뒤를 봐봐. We are allowed to experiment and make mistakes. 이거 완벽한 거야. 이거 완벽한 거. 알겠지? 빠진 게 아닌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얘는 관계사가 아니라 동격의 대시야. 동격의 대. 그러니까 보충절 대시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콤마 뒤에 온 거야. 알겠지? 요거 좀 틀리지 않도록 꼭 좀 체크를 하자. 이거 속이려고 굉장히 내기 쉬운 그런 문제라고 해. 이게 또 다른 식으로 속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콤마 위치라고 팍 내버린단 말이야. 여기다가 콤마 위치. 그러면 어씨 콤마 뒤에 위치 들어왔으니까 맞네 이런데 이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위치 뒤에는 뭔가가 빠져야 되거든. 그런데 뒤가 완벽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격의 대시 와야 된다. 어법 꼭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가자. When individuals acknowledge, 그 개인들이 인정할 때, 자 인정하다 뒤에 다시 명사절이 붙었지. They don't have to be perfect. 그들이 완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은 are better able to accept.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식된 결점을 그들이 인식된 결점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들 자신을 as a whole 어떤 전체로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할 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완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종종 able to identify 그 강점을 확인하고 요건 요거 병렬이다. 그리고 그 강점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 뭐보다는 약점보다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서 이렇게 강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강점에 집중을 맞춘다는 거야.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니? 자존감이 발달하겠지?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실험하고 실수해도 된다라는 개념이 자존감 발달에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왜 자존감 발달에 중요하냐? 사람들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어떻게 됐어? 이제 인식된 어떤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들이 실수해도 용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다? 그들 자신을 전체로서 본다는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종종 뭘 보게 된다는 거야? 강점을 보게 된다는 거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실제 그 약점보다는 이렇게 해서 그 덩달아서 다시 자존감이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을 이끌어낸다는 이런 글이 되겠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였잖아. 미술치료는 그들의 강점에 집중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주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쭉 오면서 이러한 미술치료에 있어서 그들이 실험하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개념이 아주 중요하대. 그 자존감의 발달에.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강점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강점에 집중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글에 우리가 이제 주제 찾기였지. 주제는 뭐니? 이거지. 자존감에 미치는 미술치료의 긍정적인 효과. 그치? 요게 바로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 변형 문제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 봤을 때 아까 언급한 대로 어법 문제 괜찮아. 특히 요 밑에 이거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not to judge themselves, 그 다음에 to let 이런 부분들 병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 외적으로 이제 빈칸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빈칸 첫 번째 문장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이제 그 개념 해가지고 is crucial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빈칸 괜찮고 맨 마지막 부분도 빈칸은 나올 수 있어. 하지만은 빈칸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난도가 어렵지는 않을 거야. 이 글 자체가 그렇게 난도가 어렵지는 않잖아. 미술치료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그 글이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3번은 그냥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